키즈 짱 아트! 안녕! 오늘은 신비 아파트 쥐 구미호 그리기를 해볼 거예요. 먼저 얼굴형, 코, 귀, 머리의 장식과 눈, 눈동자 순으로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목과 목에 있는 달 모양의 목걸이를 그려주신 다음에 앞 가슴털과 앞다리, 발톱, 그리고 배, 뒷다리, 발톱 순으로 차근차근 그림을 그려나가주세요. 꼬리는 가장 크게 보이는 앞부분부터 시작하셔서 그 다음 꼬리 순서대로 그려나가주세요. 쥐 구미호는 갑옷을 입은 듯한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꼬리 끝부분에 있는 장식 모양을 세밀하게 그려주세요. 아이보리 색연필을 이용해서 칠해주신 다음에 밝은 노란색을 이용해서 그림자를 넣어주세요. 이때 털 표현을 조금씩 같이 넣어주신다면 조금 더 생동감 있는 구미호가 될 거예요. 꼬리 부분도 마찬가지로 털 느낌을 조금씩은 살려주시면서 연한 노란색을 채워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 눈동자에 있는 노란색을 칠해주시고 이마 부분에 문양도 붉은색 펜으로 칠해주신 다음에 머리에 있는 장식 모양은 연보라색과 보라색 화이트 펜을 이용해서 칠해주신 다음에 노란색으로 달 모양을 칠해주세요. 귀 안쪽에 노란색과 달 모양의 목걸이를 같은 짙은 노란색으로 채워 넣어주세요. 연 보라색과 보라색 색연필을 이용하여 별 모양도 음영을 넣어주세요. 흰색 펜을 이용하여 반짝이는 표현도 같이 넣어주세요. 발톱과 꼬리 부분의 가본 모양은 같은 색을 이용하여 채색해 주시는데 빛이 들어가는 부분과 어두운 부분은 남겨두고 칠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 다음 황토색을 이용하여 음영을 넣어주시는데 아랫부분이나 가려져 있는 부분을 세밀하게 칠해주세요. 그런 다음 밝은 부분도 연한 노란색으로 칠해주시고 구미호 몸통과 꼬리 부분을 음영을 한 번 더 진하게 넣어주세요. 마무리 단계에서는 갑옷의 반짝반짝 빛나는 부분과 액세서리들의 빛나는 부분도 같이 마무리 지어주세요. 불꽃이 일어나는 듯한 표현도 함께 넣어주시는데 이때 붉은색 펜을 이용하여 스케치를 하신 다음에 노란색, 주황색 순으로 칠해주시면 돼요. 쥐 구미호 완성!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